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자, 프로토스 대 테라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또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네, 추천했다 인사 좀 이러시는데, JSL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자, 황당무조 리플레이 나오고 이티님 만나요 이러시는데, 시봉새야,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쳐 물어봐. 에, 왜 자꾸 물어봐, 시봉새들. 나라고! 에, 딱 봐도 이 리카우 쓰는 클라스 보면 나라고 느껴지지 않나, 여러분들. 에, 개 답답하네, 시봉새들. 에, 그만 좀 쳐 물어봐. 답답해 죽겠어. 아, 존나 클라스 낮은 녀석들. 딱 봐도 이티 클라스 아닌가, 그 정도 되면은. 자, 그렇죠. 일단 바로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이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란드 포토스전 오늘 첫 번째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 추천 누르러 왔어요 이러시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티야 추천 눌렀어 인사받아줘 이러시는 라이스버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추천해주시기 힘드신데, 네, 그거 버튼 하나 누르는 거 굉장히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해주는데 그걸 또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ET 방송 처음 보다가 욕하고 나가거든요. 네, 욕할 채팅은 힘이 있는데, 네, 그 정도 힘은 없기 때문에, 네, 그 추천이 너무나 힘든데, 네, 그걸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렇죠. 시봉새들 힘드냐? 그렇죠. 에, 말 개많네 이티 이러시네요. 그럼 말 존나 적게 할까? 니네 존나 재미없을 텐데. 에, 말 많으니까 재미있는 거다 시봉새들아. 말 존나 없어봐. 생각을 해봐. 말 존나 없이 프로브 마우스 클릭 정찰 코어 가스의 일꾼 세계 프로브 생산 지나가다가 파일럿 하나 재밌어? 아, 재밌냐고? 아, 재미. 아, 이거 재밌으면 어떡해, 시봉새들아. 에, 내 입이 심심해지잖아. 아, 이런 거 존나 답답하다고. 네,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말할게요. 아, 재밌어. 아, 개꿀잼이야. 아, 시봉새들아. 아, 존나 그거 받아주면 어떡해. 아, 내가 이겨야 되는데 시청자분이 이겼잖아. 에, 시봉새. 자, 이티야 말하지 말고 노래 틀어 이러시네요. 네, 노래 틀면 또 지금 왜 말 안 하냐고 하고, 에, 말을 하면 또 왜 말을 하냐고 하고, 난 뭐 해야 돼 도대체, 시봉새들. 에, 뭘 하라는 거죠. 네, 어쨌든 일단 그러면서 일단 파일럿을 곳곳에 지어주면서 정찰 동선을, 네, 만드는 겁니다. 네, 어차피 사례방의 제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기 때문에 사례방 밑으로 내려간다면 뭔가 전력적인 승부나,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네, 플레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수비를 하기 위해서, 네, 제가 그렇게 플레이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례방 본진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안 됐죠? 자, 그러면서 일단 한번 드라군으로 한번 압박을 들어가면서, 자, 제가 여기서 승부를 한번 띄워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사례방 일단 암마다모티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다가는 사례방한테 크게 당할 이유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테란만 공격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암마다모티 하는 척, 그리고 프로만 한 개 남아가지고, 자, 세네방의 일꾼 정찰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네방의 SCP 동선을 체크한 거예요. 근데 SCP가 지금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세네방 아직까지 정찰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라그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입구 쪽 돌파를, 시도하기 위해서 일단 때려주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세네방의 SCP 정찰 이쪽으로 처음 오네요. 자, 세네방 일단은, 도망가는 SCP의 모습. 아, 근데 저거 파일럿 발견하면 사람이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요. 그쵸? 예, 생각하라 이거지. 생각이 많아질 거야. 예, 저기다 파일럿 지원은 제가 뭐 다른 플레이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드라곤 사정거리 보면 사내방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집니다. 예, 그 고민이 많아지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내방한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로, 네, 다크템플로를 들어간다면 사내방 굉장히 크게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사정거리가 되기 때문에 한번 사내방한테 들어가는 거죠. 아, 슈발 존나 기네. 자, 여기서 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네, 때리죠? 네, 두 개로 때린 척 하면 사람이 두 개로 고치겠지. 일단 그러면서 다크템플러를 생산해 줍니다, 이제는. 자, 한 개로, 에, 니 계속 손해볼걸, 멍청한 놈. 그러면서 다크템플러 생산. 자,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정거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정거리가 됐기 때문에 드라곤에 대한 수비만 생각하고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앞마당 쪽에 이제 프로가 내려오면서 앞마당 멀티를 하는 것을 사니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수비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SCP 잡아내면서 잡아냈죠. 자, 그러면서 입구 쪽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 보여줘야겠죠. 끼? 아, 시봉새. 한번 더 해봐. 예. 그렇죠. 갑니다, 이제. 고고. 네, 다크 계속 주자. 예.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내방이 지금 다크템플로 수비할 그런 게 안 돼. 예, 내가 봤을 때 안 돼. 예, 그러면은 지금 3게이트 늘린 다음에 지금 그렇죠. 이제 벙커 짓죠. 아, 벙커랜드 서포 짓죠. 이거는 사내방이 이제는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플레이하는 건데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네, 게이트 짓고 가보도록 하지. 자, 갑니다. 터렛만 없으면 돼, 터렛만. 자, 뒤에 들어가죠! 야, 이티 클라스! 후! 쑥! 큐! 아, 무한한 상대방! 완벽한 돌파! 새로 두 팩토리 들어갔지만은, 탱크! 그렇죠. 자, 이제부터 다크테플러가 3게이트를 찍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뒤엉건 사람의 본진을 쑥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안 되죠, 사내방. 탱크 뭐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터지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다크 템플의 화력이 발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사내방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예. 여기 뭔가 있대. 자. 자. 그쵸. 이러면서 3게이트. 자, 그러면서, 4게이트 지을 수 있는 상황. 그러면서, 네, 다크 템플러. 아, 체제. 예, 취소. 예. 예, 밥 먹어야 함. 예. 밥 먹어야 함. 예. 예, 아이, 밥, 아이, 맘마, 예. 제재! 후!